해적은 신처 1주차 흉포자 발라그도 간단히 공략해 보겠습니다. 함선 파괴와 원정에서 모은 정보를 토대로 해적은 신처를 급습해 그들이 가진 유물을 탈취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한 기믹이지만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첫 구역에 겉세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몹을 잡든 잡지 않든 열리니 빠르게 통과해주세요. 두 번째 구역은 문이 잠겨 있습니다. 몹을 계속 잡다 보면 문 보초병이란 노란 몹이 나오는데 잡으면 이렇게 타이머가 없는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이걸 집어서 화면에 보이는 문에 던지면 문이 터지면서 다음 구역으로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다음 구역으로 가면 발라그가 나오는데 피가 3분의 1씩 빠질 때마다 뒤로 후퇴합니다. 잡몹 무시하고 계속 따라가면서 때리면 금방 잡을 수 있습니다. 발라그를 잡고 남은 몹들을 정리해주면 유물을 감싸고 있던 방어막이 사라지고 목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영상 제작 중인 2주차 기준으로 해적 은신처 정밀 공격 전문가 아이릭스까지 공개가 된 상태입니다. 2주차 관련 영상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며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물이 에라미스의 손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게 최선이야. 안 그래? 아, 뭐가 됐든 내 수집품에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하지만 너라면 미스라악스와 그 캐묻기 좋아하는 딸에게 넘길 생각이겠지. 엘렉스 니를 위해서 말이야. 그래, 발라그만 이런 성물을 찾는 게 아니야. 에라미스가 잡기 전에 놈들을 뒤쫓아보자고.